그리고 화면 공유 체크해 드렸거든요. 네, PPT. PPT. 네. PPT가 공유가 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우선 이렇게 소중한 자리,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하시는 작가님들 다 쟁쟁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네요. 다 쟁쟁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걸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요. 어쨌거나 지금 책을 쓰신 작가님들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쓰실 작가님들 계시겠지만 책 때문에 우리가 다 모여 있고 책을 중심으로 그책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책을 쓰고 누가 책을 쓰고 그 책을 쓴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 경험을 토대로 그냥 이렇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형식보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가볍게 뭐 좌담회처럼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고요. 저를 잠깐 소개드리면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그 한국지식문화원이라고 출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 대구 보건대 겸임 교수로 나가고요. 그리고 강의는 제가 그동안은 계속 외부에서만 그 오프라인 강의만 쭉 진행을 했었고요. 온라인 시장에 들어온 지는 몇달안 됐습니다. 제가 새내기고요. 그리고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한테는 바뀌었어요. 책 때문에 그냥 책한권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인쇄받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같이 여기 계신 작가님들하고 공유할게요. 그래서 주로 저는 맥주를 주로 해서 맥주 원래 맥주 인문학 맥주 시험 그다음에 맥주 전문가 과정 비어소믈리에 교육하는 과정 그런 것들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좀 그거 외에 이제 진로 인생 이모작이라든가 은퇴하시는 분들 진로 설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책 쓰기 퍼스널 브랜딩 쪽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제 맥주 강의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이제 시음 같은 게 어려워지니까 맥주 강의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냥 이 맥주 하나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강의 시장을 뚫었고요. 근데 뭐 블로그도 맥주 쪽으로 쭉 써오다가 요새 약간 바꿔서 썼는데, 책 쓰기 쪽 강의도 들어오고 섭외가 뭐 이렇게 진로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한계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책한 권의 나비 효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작은 나비 한 마리 나비짓이 태평양 건너에 토네이도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급,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큰 변화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 쓰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어떤 변화들이 왔는지 이제 사례들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 계신 분들 다 워낙에 지금 활동을 다 왕성하게 하시고 하신 분들이라 저는 이제 원래 처음은 처음 아직 책안 쓰신 분들 쓰실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뭐다 우리 작가님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 그냥 제 케이스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적을 부르는 책 쓰기 내 이름의 책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그래서 진짜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게 내가 책을 왜 쓰려나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만족 나는 뭐 자서전 내가 써가지고 책팔 필요도 없고 나는 내가 뽑아서 내가 친구들 돌릴 거고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문단에 등단을 해서 순수 문학가로 활동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또는 나는 책을 쓰고 나를 브랜딩해서 그런 강연을 하고 나의 지식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겠다 그런 의도로 쓰실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사업체가 있어서 사실 나보다는 내 책을 핑계로 내 사업체를 좀 홍보하겠다 그런 목적인지 뭐 목적은 다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많이 사업 브랜딩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그 백종원 씨도 사실은 뭐 이렇게 방송 나오기 전에 이미 책으로 자기를 굉장히 브랜딩을 많이 한 상태였고요. 그 뭐 예전에 뭐 천호식품인가 거기 그 석류 그런 거 건강음료 하시는 그 회장님도 자기 책 써가지고 브랜딩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들어와 계시는 작가님들 혹시 이제 쓰려고 계획하시는 선생님들 어떤 목적으로 혹시 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뭐 마이크를 뭐 켜주실 수 있으면 아니면 뭐 채팅창에다가 쳐주실 수 있으면 나는 어떤 목적으로 책을 썼다 또는 어떤 목적으로 책을 쓰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도 그렇지만 일단은 저 나를 알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었는데요. 좀 책을 많이 쓰면서 브랜딩과 이런 사업적 되게 도움을 되는데 지금도 계속 이게 다 저를 알아가는 과정 같고 어쨌든 되게 이렇게 감정이나 영혼 속에 쌓인 것들을 풀어내는 느낌 많이 들어서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걸 쏟아내는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양미자 작가님께서 브랜딩하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에서는 가장 확실했고 가장 가성비 좋고 뭐 내가 책 쓸 때 돈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책 쓴 노력에 대비 그 효과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을 한다는 거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순수문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순수문학이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우리 출판시장에서 쉽지는 않고 그래서 책을 출판하셔서 그 인쇄를 가지고 어떤 소득을 크게 올리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 첫 번째 책이 그 1년 만에 3세가 나갔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제가 인쇄 받은 것보다 그냥 강의 몇 번 다니면 그냥 그거는 다 뽑아내더라고요. 강연료가 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연 쪽으로 포커스 맞추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아직 안 쓰신 우리 작가님들이 계시면 혹시 계시면 여기에 그래서 책을 일단은 쓸 때 내가 왜 책을 쓰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독자가 누구인지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책 주제보다 중요한 게 타겟을 잡는 것 같아요. 그 타겟을 얼마나 내가 파고 들어갈 건가? 그래서 그 타겟을 파악을 해야 그 타겟이 원하는 걸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맥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썼지만 그 나의 타겟은 누구인가 하면 맥주를 양조할 사람인지 맥주 펍을 운영할 사람인지 맥주를 그냥 재밌게 마실 사람인지 맥주 뭐 양조장 투어를 할 사람인지 북유럽 여행 가면서 맥주 투어를 할 사람인지 그 타겟이 먼저 정해져야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거기에 맞는 주제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책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는 책을 써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인쇄를 받는 게 목적인지 강연을 할 건지 그걸 정하신 다음에 그러면 타겟을 명확하게 하셔서 좁히셔서 그 책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20, 30대 젊은이들이요. 그 20, 30대 젊은이를 다 먹으면 좋죠. 그죠? 그 사람들 다 팔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그 타겟이 넓어지면 거기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하나도 못 먹는 수가 생기고 타겟을 훅 좁히더라도 좁히면 이거 누가 사나
할수 있지만 결국은 그 좁혀진 타겟에서 국내일이 높아지면 책 파는 거는 책 1,000부, 2,000부 파는 거는 뭐 사실상 일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일단은 독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어떻게 책을 쓸까? 내가 무슨 책을 쓰냐? 내가 지금 사실상 A4지 한장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분들 이제 그런 책은 아무나 쓰면 안 된다라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책을 어떻게 책을 감히 아무나 쓸수 있냐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파급도 큰데 이거는 그 분야의 탑들이 써야 된다 최고의 분들이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이제 저자분들이신데 그러면 저는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그 분야의 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과연 그분들은 탑 정말 탑인가?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 최고 석학들만 책을 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의 경험, 나의 느낀 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아직 나보다 경험 못한 사람들, 나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사람들한테 충분히 줄수 있고, 우리가 6살, 7살짜리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데 서울대 영문학 교수가 가서 하면 더 못합니다. 그분들은 더못 가르쳐요. 그 아이들하고 눈 맞춤을 할수 있는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셔야 그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 지식 이걸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누구라도 책을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은 이책 쓴다는 거는 타고나야지 아무나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지 쓰는 거지 그런 말씀하시길래 저는 약간 좀 반박을 했었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어쨌거나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애물은 그거겠죠. 내가 어떻게 책을 쓸수 있어? 내가 무슨 뭐 석박사도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크게 이뤄낸 사람도 아닌데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200페이지, 250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쓰냐? 말도 안 돼. 못 써. 그 두려움. 그거 외에도 많아요, 장애물은, 그죠? 뭐. 야, 내가 직장 갔다 와서 무슨 시간이 내가 어떻게 있어가지고 내가 책을 쓰냐? 내가 아이들 돌보면서 아이들 뒷바라져야 남편 뒷바라져야 돼. 내가 어떻게 책을 쓰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 장애물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오롯이 책만 쓸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한 달에도 엄청나게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결국은 어떤 분야가 됐건 간에 책은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그 분야 책을 안 쓰면 누군가는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을 이제 맥주 책을 썼는데 그게 2014년도였는데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 그때까지 우리나라 맥주 문화라는 거는 맥주라는 게 무슨 소맥 말아먹고 뭐 치맥이지 무슨 맥주가 뭐를 해 무슨 맥주 갖고 무슨 책을 쓰고 무슨 맥주로 강의를 하고 무슨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맥주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맥주라는 책도 없었고요. 딱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 분이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너무 어려워서 대중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나 이제 원서들을 번역한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할 범주의 책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인들이 누구나 맥주를 좋아하는 우리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 누구라도 볼수 있게끔 쉽게끔 책을 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분야에 제가 먼저 깃발을 꼽은 거예요. 사실은 먼저 깃발을 꽂아놓으니까 그러고 나서 맥주가 막 인기가 있고 여름 되면 맥주 신문에서도 맥주 기사도 좀 내보내야 되고 뉴스에서도 좀 맥주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맥주를 전문가로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검색해 보니 뭐이 사람 책쓴 것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하니까 뉴스에서 계속 인터뷰 하자고 들어오고 뉴스 인터뷰 나가면 그 다음에 뭐 신문 기사 같은 거는 쉽게 나가더라고요. TV 뉴스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맥주 하면 그냥 계속 팔만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내일도 저 JTBC 뉴스에서 또 이제 맥주 때문에 인터뷰 나가는데 그냥 여름철만 오면 방송국에서 뉴스에서 이제 맥주 관련 이렇게 그게 와요. 그게 그냥 제가 그쪽에서 가장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깃발 꽂아가지고
그래서 깃발을 내가 먼저 안 꽂으면 다른 사람들이 꽂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써, 저것 때문에 못 써, 그러면 결국은 못 쓰는 거고. 저도 그책쓸 때, 그때 영어학원을 뭐세 개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바빴거든요. 영어학원 운영하면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해냈고요. 그래서 물론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 장애물 때문에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내 기회를 뺏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책을 써서 뭘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목표 타겟도 잡고 이제 마음을 다져서 우리 마인드셋을 해서 그래, 나도 할수 있어, 도전할 수 있어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걸쓸 거냐는 거죠. 어떤 걸. 결국은 나는 쓸게 없어의 그런 장애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도 누군가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사업을 하다 성공하신 분의 경험이 필요한 분도 있고, 사업하다 쫄딱 말아먹은 분의 경험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망했구나. 그렇게 도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를 내가 살아오면서 성공한 게 있다면 그 성공 사례를 나누면 되고, 실패한 게 있다면 실패한 아픈 그 사례를 나누면 되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남보다 잘난 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좋아하는 분야의 정보들을 남들이 알기 쉽게 큐레이션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것들이 그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맥주들의 그런 뭐 스타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큐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펍들 이런 데를 투어를 하면서, 내가 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못 만들면 빵 만드는 책을 쓸게 아니라 우리나라 빵집 성지순례하는, 요즘에 빵집 성지순례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전국의 그 유명한 파티셰분들이 만드시는 그 빵집들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뒤져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딱 미리 찾아서 내가 가서 보고 내가 검증해서 빵집 성지순례 책을 쓰시면, 내가 빵 전문가 아니어도 내가 빵잘 먹는 것만 가지고도 책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빵집 다녔던 그 내공을 가지고 내가 빵을 그렇게 쓰면 되고, 빵을 뭐잘 만드시면 만드시는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어려운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백종원 씨가 하시는 것처럼 집에서 쉽게, 처음에 백종원 씨가 뜬게 그거였잖아요. 설탕 때려놓고 집에서 쉽게 만드는 요리들. 그러니까 뭐 빵도 쉽게 먹고 밀가루하고 진짜 무슨 뭐 베이킹 파우더만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집에 있는 재료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게 됐건 내가 뭐 PPT를 잘 만들면 PPT 만드는 거 그런 거그 어떤 것도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이, 내가 사실상 문법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맞춤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국문과 나온 사람 아닌다면 그거 다 틀리죠. 그거 다 맞게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퇴고할 때다 한번 보셔야 될 문제고, 그리고 퇴고돼서 출판사로 토스되면 원고가 어차피 출판사에서 교정 교열 에디터도 붙을 거고 윤문 작가 붙을 텐데 뭐 그것까지 벌써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스토리죠. 스토리가 있느냐, 그 컨텐츠에 흥미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문법, 맞춤법은 그거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데 그 고민을 내가 왜 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미러클 모닝 하시면서 뭐 기적의 책 쓰기, 모닝 페이지스 같은 거 하시는데, 사실은 그 모닝 페이지스 하실 때 어떤 완성된 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 발상, 아이디어 이런 걸 그냥 배출하는, 발산하는. 질보다 양의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양적으로 많이 쭉쭉 거침없이 써나가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책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거기 문법 걱정하시고 맞춤법 걱정하시면 진도가 안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질러 버리고, 저지르고 그렇게, 그다음 다듬는 거는 나중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단은 책 쓰기를 이제 나도 시작하겠다, 시작할 수 있겠다는 가는 것 같아요.
요새 준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이제 써야죠, 그죠? 이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건지 이제. 그러면 뭐 작가 되는 방법, 책 쓰는 방법, 뭐 사실상 말은 거창하지만 뭐 쓰면 되죠, 많이, 그죠? 많이 쓰면 되는데 우리 작가님들도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작가님들이 어떻게 책 쓰셨는지 그런 사례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우리가 그냥 물론 그 에피소드 꼭지들은 막 달려야 되지만 그래도 그큰 흐름은 방향을 잡아야죠, 그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출간 기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출간 기획서는 두 가지 용도로 쓰시면 돼요. 출간 기획서는 내가 처음에 책을 쓰기 위한 나의 그 매뉴얼 설명서, 나의 책 설명서 용도의 출간 기획서를 쓰시고 기획 단계에서 그다음에 우리 퇴고까지 갔으면 그 단계에서는 이제 출판사에 던질 출간 기획서를 써야 되죠. 큰 맥락은 같지만 결국은 이거는 내가 뼈대를 잡고 참고하기 위한 용도고 마지막에 출판사에 던질 때는 출판사에서 구미를 당기게끔 내 글을 읽어보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적의 출간 기획서를 쓰셔야 되고요. 두 가지 출간 기획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일단은 주제가 정해지고 타겟이 정해졌으면 서점을 가시던 도서관을 가시던 그쪽 분야 책한 2, 30, 최소 2, 30권 정도는 다 너덜너덜하게 보셔야죠. 뭐 100권 정도 보면 이상적이겠지만 그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은 쉽지만 100권을 사실상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진 않죠. 그래서 한 2, 30권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남의 책을 벤치마킹 하다 보면 거기서 상당히 많은 목차 아이디어 그리고 내가 아뭐 이런 부분도 써야 되지 맞아 그런 아이디어도 오고요. 그 남의 책의 내용을 내가 뱉진 않더라도 아 이런 내용도 다뤄줘야 된다는 방향 목차는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차를 쫙 그냥 널브러 놓고 병렬로 널브러 넣으셔도 돼요. 놓으시고 그거를 딱 순서대로 잡으면 좋지만 목차를 만들면 좋지만 목차가 안 돼도 그냥 써놓고 순서는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글쓰기는 사실은 간결하게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게 그냥 다인 것 같아요. 똑같은 그 주제의 책들이 서점 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은 보면 목차도 비슷비슷해요. 서로 다 벤치마킹해서 비슷비슷한데 쉽게 읽히는 책이 있고 어려워서 잘안 읽히는 책들이 있어요. 좀 전문가 포스를 풍기기 위해서 전문 용어도 많이 쓰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렵고 책 진도나가기도 어렵고 이게 뭐 줄을 많이 달거나 주석을 많이 다는 것도 사실은 흐름을 시선을 뺐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아 쉽다 재밌다 그리고 공감이 되는 얘기들 거기에 그런 이제 지식적인 거를 해주는 부분은 백업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냥 쉬운 에피소드 스토리 위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요. 자기 삶에서 내가 이야기는 많은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에 쓸 건가? 아니면 내가 타겟으로 잡은 그 타겟들이 듣고 싶은, 읽고 싶은 이야기를 쓸 건가? 이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내 관점일 것이냐, 독자의 관점일 것이냐인데 결국은 대중적인 책을 써야 되고 대중들을 파고 들어야 되고 대중들을 공감을 얻어내고 그 대중들하고 교감을 하고 내가 강의를 하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거기에 맞춰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뭐 카페가 됐건 우리 채팅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쓰시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하시면서
그 분야의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서 독자들은 과연 무엇을 궁금해할까? 그러면 이제 무료 세미나 같은 것들 하면서 우리 오피스 폼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얻어내시면 아, 이 부분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구나. 이 부분을 알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제 독자가 주체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면 결국은 이제 그쓴글 가지고 출판 기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출판 기획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양식도 있고 아니면 자유 양식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투고를 했을 때그 샘플 원고조차도 출판사에서 읽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 쏟아져 들어오는 원고들이 어마어마하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뭐 하물며 완전 퇴고를 거친 초고를 보내면 그걸 누가 읽겠어요? 200페이지, 250페이지짜리 남의 책을 누가 읽어요?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투고된 초고 원고하고 아니면 샘플 원고를 넣었을 경우에 샘플 원고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출간 기획서를 넣어야 되는데 결국은 출간 기획서를 읽었을 때그 에디터가 구미가 땡기는데 하면 이제 읽는 거죠. 그때 프롤로그 읽고 목차 읽고 들어가서 괜찮은데 하면 읽어보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저도 이렇게 지금 투고 원고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좀 어떻게 보면 아 이거는 좀 너무 성의가 없다. 그냥 이분은 야 어떻게 이 노력을 왜 하고 계실까? 지금 출판사에 이걸 왜 보내고 계실까? 하는 원고들도 많아요. 원고의 퀄리티 자체도 그렇고 보내는데도 어떤 그 포맷을 잡고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냥 투고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일기 같은 원고 톡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하늘이 두쪽에서 안 읽어봐요. 그거 남의 일기 내가 왜 읽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출간 기획서에 제목 쓰고 가제도 쓰고 내 카피문부터 다 써줘야 돼요. 내가 내 책을 팔때내 카피는 어떻게 갈 건지 이 책을 홍보할 카피, 타겟은 누군지, 그다음에 내그 경쟁도서도 완벽하게 분석해줘야 되고, 경쟁도서도 어떤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의 장점은 뭐고, 내가 그 책하고 싸울 수 있는 내 장점은 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자가 이 책을 내가 어떻게 팔겠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출판사에서 책 내면 출판사에서 내책 팔아주겠지. 그거는 꿈 같은 얘기고요.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 한 달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책 중에서 사실은 한두 권, 두세 권이 나머지 책다 거기 살려주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나머지 책 돈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돈이 될 법한 두권 정도의 책에다가 마케팅을 다 쏟아 붓는 건데요. 올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만 중소 출판사로 가시면 아예 마케팅할 여력이 없어요. 돈이 총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책을 팔 방법이 없는데 무슨 마케팅을 해줘요? 저자가 팔아줘야지. 저자가 내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내가 인플루언서여서 내가 초고 2, 3천부를 까불게 팔수 있다라는 거를 써주면 출판 기획서에 그 내용은 보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책 내용은 저 사람이 뭐 커뮤니티가 있어서 2, 3천부 뽑아준다는데 무슨 뭐책 내용을 뭘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책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겠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책을 쓰시라고 그러면 제가 지인들이 많아서요. 지인들한테만 팔아도 제가 뭐 그거를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지인들이 뭐 500명이 사줄 것 같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사실상 50명이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쓸 때는 야 친구놈들이 다 그래도 10권씩은 사주겠지. 내가 저기 많이 도와줬는데 100권 사주겠지. 꿈 같은 얘기고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내 친구들이 사줍니다는 주파사에서는 그 얘기는 안 믿고요.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리고 출판사에 이제 던지실 때,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리스트 뽑아가지고 막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출판사 리스트를 또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받고. 그거 뭐몇개 추출해가지고 파시는데, 타겟 도달도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 보시면 출판사별로 그 컬러가 다 있어서, 판타지만 다루는 출판사도 있고, 뭐 소설만 하시는 데도 있고 뭐 자기 개발서만 하시는 데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
자기 경쟁도 분석하시면서 그 출판사를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출판사 파악하셔가지고 그 출판사에 맞는 나의 뭐 원고하고 맞는 출판사에다가 던지셔야 되고요. 아무거나 막 던지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크몽에 보니까 그 출판사 리스트만 모아서 파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한테 그게 그나마 이제 어떤 분들 그나마 자기가 이렇게 출판사 하나씩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나마 난데요. 그것도 아니고 그런 뭐 출판 관련된 카페들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거기에 가서 그거 이메일 추출기를 돌려가지고 이메일 추출기로 한뭐 10분이면 한 1000개, 2000개 뽑거든요. 그거 뽑아놓고선 그거라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아 내가 저거 어쩔 수 없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고. 참 그거는 좀 그런 분들은 좀 없어져야 될 분들인데 그런 절실한 분들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등치는 거잖아요. 그게 등치는 건데 그런 거는 뭐 조금만 자기가 노력하면. 그리고 이제 출판사 현실이 사실은 이제 책을 한권 내는데 출판사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출판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적게는 한350 정도에서 뭐 돈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출판하면. 그 비용이 일단은 원고를 받으면 교정 교열 에디터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윤문 작가 붙어야죠. 내지 디자이너 붙고 표지 디자이너 그리고 인쇄소에 인쇄해야 되잖아요. 인쇄 비용. 그 다음에 책 나오면 그거 보관하는 보관소에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온라인 주문 들어오면 그거 해주는 대행해주는 물류 비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을 시작하면 유통사에서 사실은 마진의 거의 40% 이상 다 가져가는데 그러면 책한권 나왔을 때 어쨌거나 천 권이 안 팔리면 출판사는 무조건 적자예요. 무조건 적자. 근데 철판 천권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출판사에서 밑줬다고 200, 뭐 거의 500만 원, 600만 원 들여가지고 남의 책을 써주겠어요? 그돈 어떻게 뽑으려고? 그래서 이게 유명인들이나 시장성이 있거나 이 사람이 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저자가 대놓고 내가 몇권 삽니다. 뭐몇권 내가 정가로 사줍니다 하지 않으면 기획 출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기획 출판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인 부분에 자비 출판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비 출판을 해서 빨리 작가가 되고 빨리 인물 등록하고 빨리 강연가가 돼서 그거 뽑으면 돼요, 빨리. 한 방에 뽑을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가야지 내가 언제까지 나한테 기획 출판사 찾는다고 1년, 2년 가다 보면 그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남들이 그 기회 다 채가고요. 그래서 어차피 브랜딩 목적이고 강연하실 거고 할 거면 강연 1회 해가지고 25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두 번만 가면 작은 걸 뽑는데 뭐 그거 400 들여가지고 책 쓰는 게 낫죠.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빨리 내가 비용 드릴 거 드려가지고 빨리 작가가 돼서 기회 비용을 뽑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작가님들 다 강연하고 계시지만 뭐다 전문가들 앞에 계시니까 제가 뭐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도 처음에는 뭐 제가 이제 제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했지만 외부 강연은 뭐 무료 강의 했어요. 무료 강의, 공짜 강의 했는데 무료 강의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20만 원 받고 했어요.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브랜딩하고 제가 노력하고 하면서 지금은 몸값이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10배. 그때 10배가 10배 이상이 올라서 지금은 뭐한번 나가면 200, 250 받아요. 물론 뭐 100만 원대 강의도 하고 뭐 70만 원짜리 강의도 하지만, 그래도 뭐, 웬만하면, 그래도 200은 넘게 받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20만 원짜리 무료 강의 하던 사람이에요. 무료 강의하고 맨날 그 문화센터 거기 매니저들 눈치 보면서 20만 원짜리 강의 하던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서 이렇게 줌에서 하시지만, 줌에서도 하시고, 또 관공서나 기업체 주문도 하시고 결국에는 몸값을 올려주는 거는 궁극적으로 몸값을 올려주는 건 오프라인 강의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 우리 전국
중앙부터 들어가서 태극기 나온 거, 전국 깃발 꽂힌 거에서 강의 한번 하고, 그거 프로필에 넣으면요, 몸값이 살벌하게 뜁니다. 대기업 로고 박힌 강의 사진 하나 들어가면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 여기 작가님들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그냥 연구하고 연습하고 강연하시면 충분히 브랜딩 하셔서 누구라 다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저도 했는데 왜 못하시겠어요? 저도 했는데. 여기는 우리 작가님들 다 경력들 화려하시고 학력들 화려하신데, 우리 박사님도 계시고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그죠? 근데 결국은 보니까 현실에서 우리 콘텐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기승전 마케팅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여기 우경화 대표님이 제일 큰 칼을 쥐고 있는 분이에요. 뭐 물론 콘텐츠도 좋으시지만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는 마케팅이 깡패예요, 깡패. 내가 콘텐츠 아무리 좋아도 마케팅 못하면 못 파는 거고요. 내가 콘텐츠가 좀 부족해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 팝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몸에서 못하고 뭐 핑계는 다 많지만, 뭐 핑계라긴 뭐하지만 이유는 많지만, 지금도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음식 때문에 줄 서서 난리고요. 그죠? 결국은 마케팅, 이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이 많이 좀 마케팅 노하우 좀 전수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브랜딩하는 거,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게 마케팅이죠. 브랜딩 하셔서 또 후배 작가들, 후배 강연가들한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제 무료 강의 듣고 작가가 되신 분이 계세요. 처음 그 강의했을 때그 무료 강의를 듣고, 제가 그때는 이제 작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4년, 3년, 4년, 4년 있다가 찾아왔어요. 저를 택 써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하고 그때 방송할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인데, 그분도 책 쓰셔가지고 강연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남들을 도와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좋은 일을 하고 나눔을 하는 거 좋지만, 그게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채워줘야 남을 도와주는 거지. 내가 내 밥그릇도 못 챙기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좀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 놓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수익 구조. 저도 뭐 지금 뭐 11가지, 12가지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지만, 그게 모이면 박수물에 바위에 구멍이 나듯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냥 제 그동안 해왔던 거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맥주 서점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첫 번째 무료 강의한 거예요, 무료 강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마이크 임팩트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손에 꼽히는 강연 기획사죠. 굉장히 큰그 강연 기획사인데, 제가 여기다가 제안서를 보냈어요. 강연 기회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강연료 안 받고 무료 강의할 테니까, 공짜 강의할 테니까 사람 좀 모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맥주도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수입사에서 맥주도 가지고 가고, 제가 책도 명품으로 드릴 거예요. 사람만 좀 모아주세요. 마이크 임팩트 워낙 큰 회사니까 120명을 총 모아줬어요. 120명을. 첫 강연을. 그래서 120명을 상대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이런 사진들,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제 프로필을 만들어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유료 강연 무대가. 20만 원짜리 이런 것들. 그러면 제가 또 그거 가지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신문 기사도 나오고, 제가 신문 기사 내려고 기자들한테 이제 그 맥주 관련된 기사 쓴 기자들한테 엄청나게 뿌렸어요. 매일. 아, 맥주로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맥주로 무슨 강의를 해? 그런 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기사 나오면서, 기사가 나오니까 또 기사 나오고, 인터뷰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가 총리실 사진은 보안 때문에 제가 이제 외부 그걸 못하고요. 사진도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거를 제 프로필에 넣잖아요. 그러면 섭외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 다뭐 훌륭한 무대에서 다 하고 계시지만, 아직 준비 중이신 우리 예비 작가님들 계시면 충분히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도 문화센터에서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고 제가 이제 컬럼도 많이 쓰는데요. 이 강의 다니면서 제가 사내 컬럼 많이 쓰는데 사내 컬럼 보통 A4 한장 쓰면 20에서 30도예요. 그리고 한번 써주면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뭐 월간사보 쓰는 경우도 있고 개간사보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리고 이런 잡지들 이제 이런 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도 잘안 올리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인터뷰 들어오고 방송 제작 자문도 하고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결국 저 맥주 서점이란 책 하나에서 다 시작을 했어요. 그 모든 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맥주 심사위원으로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우리나라 제일 큰 국제 대회들을 심사하고요. 맥주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거 진행하고요. 뭐 방송들, 공중파들 쭉 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출연료 받고, 자문료 받고, 사실은 이거는 내가 돈 주고 나가라도 나갈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이 브랜딩 하는데, 방송 나가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방송 효과가 뭐 책도 좋고, 신문도 좋고, 잡지도 좋지만, 방송은 정말 믿지 못합니다. 정말 방송 나가면 그 파급 효과는 진짜 커요. 그래서 무슨 국민학교 동창도 전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방송 한번 나가면. 연락 안 되던 동창이 다른 친구들 연락해가지고 연락도 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요것도 요거 나간 다음에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는 VOD가 대세인 것 같아요. VOD 찍어놓으면 우리가 VOD 내가 찍어서 내가 팔 수도 있지만 이런 앱 컨텐츠 기획사들하고 찍으면 같이 이쪽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찍어요. 찍고 여기서 편집하고 촬영하고 다 해요. 다 하고 광고하고 모객하고 다 해서 다달이 저한테 수익률을 줘요. 책처럼. 이 컨텐츠 하나 27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독자들이 본거 여기에서 저는 다달이 정산을 받습니다. 다달이 정산 받고요. 지금 이것도 몇 군데 이제 그 컨텐츠 기획사들하고 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것들, 뭐, 온라인 책쓰기,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강연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뭐 지금 책쓰기 제가 요번에 한 거, 뭐, 하루 만에 마감됐고요. 그다음 또한 팀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다각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보통.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 책입니다, 제 책. 남의 책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부족한 책인데, 굉장히 지금 보면 좀 낯뜨겁고 부족하지만, 제 인생의 책은 왜냐면 이 맥주 서담이 정말 맥주 박스로 들고 낑낑대고 무료 강의하던 사람을 지금 어쨌거나 큰 무대 나가고,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다이책 갖고 한 거예요, 이책 갖고. 제가 뭐 학위 가지고 간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외부 강연 나간 박사님들보다 더 받아요, 강연료. 책입니다, 책. 그래서 이렇게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야금야금 야금야금 블로그에서도 들어오고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들어오고요. 카페 지금 4만 5천 명 카페 있는데요. 거기서 들어오고 대표 카페 4년 했었거든요. 네이버 대표 카페. 거기서도 광고 수익료가 그래도 뭐 솔솔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포맷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작가님들 앞에서 뭐다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데가 없어요. 물러날 데가 없고 내가 안 하면 남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내가 2%가 될 거냐? 98%가 될 거냐는 내 몫인 거죠. 내 몫인 거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가 알리바바 마윈.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 강의 많이 듣잖아요. 강의 듣고 누구 얘기 들으면 정말 심장이 막 뛰는데, 뛰다가 말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뛰다가 말면.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일을 안 저지르고,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통적인 하나, 뭐를 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기다리다가 인생 쫑난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고요. 뭔가 한 가지라도 느낌에, 마음에 울림에 있으면 저지르셔야 돼요. 일을 그냥 무조건 저지르셔야 돼요. 그래서
저지르셔야 되고, 제가 이제 그 PPT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기에 이제 작가님들하고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작가님들의 경험도 좀 궁금하고, 또 우리 여기 작가님들 저한테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들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우리 수고하신 권 작가님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뭐 저도 이런 강의를 작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아까 뭐 고가의 강의 뭐 200만 원 이런 걸 정말 좀 마음이 설레이고요. 아까 또 정말 내 인생의 책을 내 책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이크 해제하시고 편하게. 우리 서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오늘 뭐 친하는데? 네, 편하게 뭐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 작가님께 뭐 궁금한 거나. 네. 우리 이영삼 대표 하셨어요? 식사요? 네. 뭐 오늘 다들 처음 뵙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고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소리 안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가 안 좀 들립니까? 작게 들려요. 좀 크게 가까이, 예, 스피커를 조금. 네, 들리십니까? 아,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삼이고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솔직담백한 내용이고 많이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전공을 했고 부동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그래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책을 한네권 냈는데 항상 부족해서 여기 들어와서 좀 배우려고 들어왔습니다.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책을 네권 내셨네요. 네권 어떤 책 내셨어요? 다 부동산 전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책을 쓰셨구나. 부동산 쪽도 강의도 많으시죠? 강의 기회가 많으시죠? 네, 저는 뭐 굉장히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데 가서 강의하기는 어렵고요. 기업 네. 강의는 좀 많이 하고 뭐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데는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기업 강의나 뭐 이런 데는 좀 하고 뭐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강의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강의 많이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부동산들이 요즘에는 그 인기가 워낙 많아서,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에 원래 사실상 강연료는 기업체가 좀 많이 주시잖아요, 그죠? 많이 주시고. 부동산은 기업체보다는 민간 강의가 훨씬 더 비쌉니다. 네. 민간 그 클럽이나 아니면 뭐 카페나 뭐 이런 데서 강의하는 게 우리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많이 비쌉니다. 예. 그쪽은 뭐 금액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책을 또 쓰실 니즈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러시면. 준비하고 있는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썼던 거하고는 궤를 좀 달리해서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층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 상대로만 썼던 책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대중을 위한 책들을 좀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그 책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작가님처럼 전문적인 것을 쓰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반 대중을 쓰신 책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쪽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쪽 책도 좀 이렇게 보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약간 좀 깊이가 약간 좀 없는 책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입문하려는 분들한테 그렇게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 쉽게 풀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장도. 저도 이제 부동산 쪽, 사실은 이제 우리 작가님 부동산 일하시니까 아실 텐데, 이제 ERA라고, ERA 부동산 법인에서 네. 프리랜서로 그냥 큰거 이제 뭐 매매권 있을 때만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가요. 그냥 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가지를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크고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사실상 뭐 재테크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분야를 너무 좋은 분야를 딱 잡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아, 우리 이제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르게 부동산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어디 가서 존경은 못 받습니다. 아주 뭐 이게 속물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디 가서 뭐 존경을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거를 사람은 누구나 화장실을 가는데 그 화장실에 대한 거는 누구나 관심을 안 갖잖아. 근데 그게 사실 큰 건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매월 특강도 하고 다양한 행사도 하고 제 톡방 내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요 책을 주제로 하는 글들을 올리고 광고 이렇게 할 거니까 계속 보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인사이트 얻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경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박경수 대표님 한 말씀 아, 해주시면. 저요? 네, 질문 아, 올려야겠다. 오늘, 네, 좋은 강의 또 많이 듣고요. 또, 아, 수익화로 연결되시는 또 바로 저 직설적으로 해서 아마 모두가 좀 궁금했던 분야에서 듣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아, 정확한 또 타겟에 대한 것도 또 구사를 해주셔서 또좀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형숙 작가님은 혹시 어떤 분야를 책을 쓰세요? 아, 저는 아직 그 중점을 잡아서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먼저는 쓰다가 마른 게 있는데, 네네. 아, 나이 들면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뭐 이런 걸 쓰다가,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교육 쪽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아, 타켓이 좀 전문가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매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 교육적인 분야에, 이번에도 그래서 조금 번복적인 것도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매체 활용을 통한 그 교육에 대한 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 인형 매체, 미술 매체, 또 푸드 아. 테라피, 지금 하고 있는 게좀 이제 거의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간 쭉 그걸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교육,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과는 가치적인 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통합 예술로 잘좀 풀어서 좀 할까?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교육업으로 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진짜 강사의 그 분야가 500여 가지가 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저희 경기도 협회에서 그 진행하는 데서 알았는데 500여 가지가 넘는 그 강의 분야들의 주제가 있는 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강사들의 분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프리랜서의 일의 직종이 1번이 강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로 어떻게 갈수 있는지에 대한 걸좀 진로적인 걸 청소년의 대상이 아닌 그런 분야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아는 분야까지 좀 알려드리는 책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대표님도 결국은 브랜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책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타겟 어차피 잡으셔가지고 응. 쓰실 때 결국은 책을 딱 내가 집필 시작할 때부터 결국은 책을 끝까지 달린다 고민보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달리는 거고 무조건 달리는 거고 내가 펜을 놓는 그 순간에 나는 마케팅이 어디 와 있을까? 나를 포장하는 마케팅이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고민하시면서 달리는 게 블로그도 키워놓으시고 뭐 카페 있으면 카페도 키워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기자들하고도 그 어떤 접점을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기자들도 저는 지금 뭐 핸드폰 하면 기자 이름만 한 20, 30명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다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누구한테 소개받은 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돈 주고 만난 기자도 아니고 제가 기자들한테 꾸준히 뭔가 쓸 거리를 던진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100통을 보내도 한 번도 답이 안올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기사거리 없는 기자들이 제 글을 내줘요.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자하고 접점이 생겨요. 그러다가 미안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틈 나오면 뭐 어느 저런 한번 써주고 뭐 그렇게 지금 뭐몇 년째 이렇게 알고 있는 기자도 있고. 그래서 기자들 그렇게 해서 돈 하나도 안 들이시고도 얼마든지 기자들하고 그런 걸 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했을 때책 나왔을 때 보도자료 좀 깔아줄 기자들 딱 만들어 놓으시면 브랜딩 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제가 권경민 작가님 살짝 붙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같아요. 그 저기 작가님께서 작가님의 지금 말씀을 들어오면서 아 사실은 여기 계시는 뭐 남궁기선 선생님이나 또 우리 저기 광주에 계신 선생님은 지난번에 다른 데서 강의라는 데서 잠깐 뵀었어요. 친구분의 소개로 들어오셨었다고 네 그러시죠. 그랬었는데. 오늘 브랜딩을 이미 그 권경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맥주라는 대중적인 거와 기업이나 정부 어디에도 소관이 될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저희는 받았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요. 네. 그런데 저희처럼 청소년이나 아니면 교육 작가들이 갈수 있는 길은 과연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저도 그 브랜딩에서 정말 업체나 어디에서 필요한 강연 주제를 찾는 책과의 연결은 무엇일까 하면서도 계속 지금 그 고민을 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예술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거에 필요한 저를 지금 타겟으로 보면서, 아, 과연 너는 지금 필요한 걸뭘 듣고 싶니? 라는 걸 계속 반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를 택해야 옳을까? 그런데 조금 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작가님하고는 먼 거리에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영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래도 저분도 전문한데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교육 작가들은 불러줄 수 있는 브랜드와 가치를 어떻게 높여갈 수 있을까? 기자와의 섭외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과연 써줄까라는 거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달리면 책은 나왔는데 부글부글 물은 끓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고민을 하셔야 글로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그 기획을 잘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맥주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관공서까지 강의할 거라고는 상상도 저도 못했어요, 저도. 근데 결국은 보니까 관공서에서도 음료, 와인 강의 굉장히 많이 하고요. 커피 강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음료 강의를 하는데 이제 다 해봤으니 와인 강의도 몇번 했고, 그럼 뭐 국제 테이블 매너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맥주 시장이라는 게 거대하게 커져 있고 우리나라도 맥주도 와인보다 훨씬 더 사실은 정교하고 깊이 들어가면 커요. 그래서 아, 그런 시장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관에서도 인지하기 시작했고, 기업체에서도 인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됐건 뭐가 됐건, 예를 들면, 제가 책 쓰기, 글 쓰기도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천지개벽에도 안 들어와요, 이 강의는. 관에서는 들어오지만, 왜냐면 기업에서는 내가 우리 기업 직원들이 글 써가지고 회사 뭐 사표 쓰고 나가라고? 그걸 회사에서 돈 주고 강사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게, 그러면 나는 기업 강연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기업의 교육 담당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거는 조직이 융합되고 직원들이 스트레스 풀리고 그런 것들, 소통하고 조직 소통하고 서비스 마인드 TS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자기 개발하고 무슨 뭐 퍼스널 브랜딩 하는 거 강의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다 박차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육도 교육이라면 사내 교육에서 할수 있는 교육 중에 포커스를 맞추실 수도 있고, 관에서 관 주체로 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은 관에서 세금으로 하지만 결국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무료 강의들에서는 아 충분히 또 타겟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작가님
고민하시는 부분 조금만 고민하시면 너 그걸 브랜딩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생각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권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셨어요? 네. 그 저희 협회에서도 아무튼 이렇게 온라인 신문사 등지에 뭐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하려고 생각 중이었었는데 나중에 기자님도 아시면 좀 소개해 주셔서 어쨌든 뉴스에 나오게끔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언론에 잡혀야 되니까 검색에 네. 언제 말씀 한번 나누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문화센터 강의 하시면서 고가 2,300만 원짜리 강의까지 꼭 가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 제가 이제 문화센터 시작했을 때 이제 20으로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 문화센터도 저는 이제 원래 문화센터가 20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작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게 된게 문화센터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예를 들면 홈페이지 강사, 요리 강사, 뭐 필라테스 강사는 자기 것들을 홍보하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객 인원 대비 그 이제 N분의 1을 한대요. 그 문화센터하고 강사하고. 근데 문화센터는 보통 수강료가 싸잖아요. 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뭐 10명 모여봐야 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인원 상관없이 20만 원 개런티로 들어갔어요. 모객에 상관없이.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매니저들하고 제가 친해져서 알아봤더니 작가라서 그렇게 쳐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출간 작가시라서. 그래서 네이버에 인물 등록되고 출간하신 작가라서 저희가 가격 책정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하고 지금은 문화센터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안 하고 문화센터 그 신세계 VIP 클래스만 해요. 그런데 제가 매니저들하고 친분 때문에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문화센터도 일반 그 회원들 상대로 하는 게 있고 VIP 클래스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 금액을 더 줘요. 더블 정도 쳐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한 60, 70까지 올라가는 거는 한 대여섯 달 걸린 것 같아요. 대여섯 달. 그 정도 간 다음에 이제 그것들 토대로 신문을 쭉 도배하고 방송들 몇개 나오고 뉴스 프로 나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100단위로 훅 뛰더라고요. 기본 100, 150 기본.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체에서 LG하고 삼성 쪽에서 한 200, 250 받고 몇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프로필일 때 대학원 강의한 경력들 넣고 그런 것들 넣으니까 그다음에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1년 정도요. 아무튼 신문, 방송 이런 언론 쪽도 많이 좀 접근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런 기업 강의나 광고 강의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뭐 책도 제가 이제 그 자비출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서 내가 기자들하고 언론을 같이 내가 할수 있으면 베스트죠. 베스트. 그게 베스트인데 안 되면 대한민국에서 돈 들여서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돈으로 작업해서 그걸 빨리 뽑으면 되잖아요. 빨리. 뭐 신문기사 써가지고 그 신문기사 돈 들여서 써서 그돈 들인 거 뽑으면 되죠. 뭐 강의 한 방울 뽑을 수 있는 거를 뭐 그런 개념으로 약간 생각을 바꾸시면 얼마든지 가능. 안 되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 협회에 많이 나누어 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양미자 작가님, 뭐 오늘 어떠셨는지랑 뭐 질의응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서울 막대한 기회를 맡고 계신 어깨가 무거우신. 저몇번 들어도 이게 저한테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달째 계속 듣고 있는데 들을수록 다시 새기고 다시 새기고. 근데 이제 조금씩 글 쓰는 것도 되게 느리고 책 읽는 것도 되게 느리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권 작가님 계속 강조하시는 그런 거 부담 없이 계속 강조하셔 주시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지금 박동숙 작가님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역시 대표님이시니까 다르신가 봐요. 바로 이렇게 딱 흡수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이제 계속 배워가면서 지금 이제 우경화 대표님도 굉장히 정말 속도가 빠르셔가 제가 와 옆에 있으면서 숨이 헉헉 차거든요. 근데 그 권경림 작가님은 조용하시고 괜찮다고 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눈에 안 보이게 마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두 분과 인연이 돼서 너무너무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인연인 것 같고요.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네, 아, 우리 양미조 작가님은 진짜 저 이제 제가 이쪽 온라인 쪽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좀,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열어보자. 내가 언제까지 남의 거 듣고 있을 거냐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거 처음으로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실전 나갈 때 처음으로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공저 프로젝트 또 들어주시고 진짜 고마우신 분이네요. 너무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우리 양미자 작가님 제 은인이에요. 아, 멋지십니다. 왜냐하면 아 제가 만약에 온라인 들어왔는데 했는데 반응 없고 안 됐으면 아 나는 온라인 안 할란다. 그냥 나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갈란다 했을 텐데 작가님 덕분에 제가 아 온라인에 이쪽 파이프라인도 하나 꽂아놨고 오프라인도 꽂고 여기저기 막 꽂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작가님. 참고로 양면 대표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 협회에서 또 수비학 관련 특강도 있으니까요. 많은들 이 수학의 비밀 타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무료 강의 있으니까 많이 와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알 홍보도 아유, 해야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참, 참고로, 그, 이두 분은, 저기, 여러분 다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사주랑 두분다 봤잖아요. 아, 그래요? 아, 사주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거예요? 타로? 타로 수비학, 수학의 비밀 아, 학문. 수비, 아. 네, 아, 그 다음 주. 약간 타로계의 사주 명리 같은 그 숫자로 운명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테마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순수 학문파여가지고 이런 어떤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걸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작가님들, 대표님들 얘기 듣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브랜딩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타겟층이 원하는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그 말한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 같은 게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지만 내 생각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좀 펼치려면 소통이 될수 있는 언어들로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네. 8월 2일 날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양미조 작가님 그 여기 서점 그 뭐죠? 시집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죠? 배경 공유하면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 지난주에 공조하신 서적, 그 서적도 하나 나왔고, 시집 하나 나왔고요, 그죠? 내 안에 그대라는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양미자 시인님은 시도 잘 쓰시는데, 그 제가 낭송하는 거 보고 진짜 완전히 성우예요, 성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목소리 차분하고 좋으신데, 시 낭송하실 때는 또 완전히 또확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문 나레이션 성으로 딱 완전히 바꾸마신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감사합니다. 다음 도련의 강의할 수도 한곡 들려주세요. 소개도 해주시고, 책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남궁기순 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 우 대표님은 참 친절하셔요. 이렇게 다 전체에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또 다듬어서 생각을 또 정리하게끔 이런 시간을 꼭 주시니까 다른 곳하고 좀다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속도는 굉장히 빠르신데도 이렇게 또 차분하게 들으시는 거 보면은 뭔가 남다르신 것 같아. 네. 두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작가가 꿈은 아니었어요. 제 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는 오프라인이 거의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원장들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방법을 막 찾고 또 제가 또 만들어놨던 또그 PBL 그 교육 그 프로젝트랑 관련된 연구소가 있어서 이거랑 관련된 책을 내야 되겠다. 전문서적을 공저로는 여러 번 했는데 내가 쓰는 내 책만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권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로 이거 책 쓰시려고 준비하신 분 이거 다른 데 가면은 정말 큰돈 내고서 배우셔야 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해주신 거예요. 정말 핵심적인 거하고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정말 요목조목 다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의 정말 중요성을 우리가 200%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사를 타겟으로 해서 전문서적을 내려고 했는데 부모를 타겟으로 잡아야 되겠다. 일단은 강의를 준비하기 때문에 책이 뭐 교사만 보려고 했던 이 어떤 그 아집에서 벗어나니까는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 타겟은 부모야. 그래, 맞아. 교사가 얼마나 교육을 해도 교사들은 안 와, 지금은. 왜냐하면 무료 강의도 워낙 많은 데다가 국가에서 해주는 것들도 많고 교사들이 너무 지쳐 있어갖고 제 강의를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몇몇 사람만 들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맞다. 부모로 타겟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이제 책놀이 프로젝트를 쓰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서 부모로 방향을 바꾸고 또 책은 그림책이긴 그림책인데 다른 의미로 조금 안에 뭔가를 좀 첨가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감하게 사무실을 내고 거기서 이제 집필을 하려고 집필을 하고 이제는 제가 필요한 또 강의도 있으면 하려고 이제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진짜 오늘 너무너무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사람이 못 들으신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네. 박사님 과탄을 지고요. 아니, 정말요. 너무 훌륭하셨고,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우 작가님 만나고, 이제 몇권 쓰고, 원래는 신춘문예가 먼저 됐잖아요. 그래서 시에 관심을 갖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막 집중을 하다가, 우 작가님을 딱 만나면서 폭발한 거예요. 폭발하면서 내할 일도 있지만, 글을 진짜 저의 인생의 삼모작처럼 글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요. 진짜로. 저도 원래 그 문예 창작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글 써야 된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도. 근데 생각이 바뀌고, 정말 근데 전그 공부는 정말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박사한 지 작년 졸업했거든요. 최근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논문 쓰는데 너무 질려갖고, 질려갖고 이제 다 손을 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질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학회에 계속 뭔가를, 투고를 하고, 계속 이제는 이사 의뢰가 와서 이사로 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학문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구하는 걸. 그러니까 작가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쏟아낼 수 있을 때 좋은 책한 권씩 만들어내는 게 저의 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 작가님도 계시고 우 작가님도 계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이렇게 딱큰 주축이 되셔서 이렇게 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정말 대선배님들이시고, 각 분야에서, 전부 다 진짜 이름 석자 정말 내면은 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뭐 하나라도 몇 명이면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 이 안에 와서 배움을 계속 지속해 가시는구나. 이 안에 있으니 우리가 성장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새똥 어머니 회도 오래 하셨고, 이런 발이 넓으셔서 저희 협회 되게 방향이 잘 맞아서, 이번에 도서관 관장님도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셨고, 저희가 지난번에 신앙송 대회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이번에 동아교원대회도 계속 인맥들이 많이 들어와 주셔서, 굉장히 저희랑 결이 잘 맞고 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매우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우리가 결이 맞아요. 우리 우 작가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힘들어요. 제가 뭐를 권할 때, 아, 힘들어. 이게 안 넘어가. 이게 줄이 이렇게 다리 건너가듯이 이렇게 쭉 넘어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 양미자 선생님. 이렇게 쭉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요. 넘어갈까 말까. 너무 지쳐갖고. 근데 우 작가님은 딱 한번 얘기를 하고, 뭔가 딱 생각이 들면, 정말 탁 넘어가요. 그게 너무 시원해. 뭐 시원하고 확 그냥 소통이 돼버리니까 아, 잘될것 같아요. 잘될것 같아. 이 먼지 조짐이 막, 막 굉장히 뭐좀 빛날 것 같아. 대한민국이 정말 빛나는 우리 저희 작가 협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될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네. 남부장님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우리 전라 광주 우리 지부장님 기훈이 지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제 뭐 욕심껏 제가 지부장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그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조무래기이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겸손하게 배워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공경민 작가님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분야 제가 쓰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한 20, 30권 책을 제가 당장 사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책 쓰는 것을 쉽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이기는 해요. 네. 근데 제 책을 쓰는 것에 대한 생각 없이 제가 겁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을 봐주고 다른 사람의 책을 뭐 이렇게 그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너무 반성이 됐었고, 제가 먼저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조금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경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레벨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 됐었고, 이그 안에 붙어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들고요.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 사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베이트와 하브르타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브르타에 관계된 책을 지금 쓰고 싶은 한 가지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작가님들 많이 계시지만 순수 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또 이제 그 시집을 지금 이제 첫 번째 내려고 지금 거의 그뭐 이렇게 가을 정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출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두 갈래를 지금 다 잡고 가고 싶어요. 저의 계획은 네. 그래서 이제 뭐그뭐 시집을 낸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제가 속한 어떤 또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하브르타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분야이고 제가 어디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쪽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도움을 제가 좀 받고 싶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가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그 어차피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가시면 순수 문학은 사실은 좋은데 그냥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 대중성 시장성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고 그 브랜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순수 문학 무에서 진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창작 활동인데 쉽지는 않고 아무래도 하부르타 교육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교육에 관한 거라 분명히 이거는 뭐 대상도 정해져 있고 수요가 분명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가 원하는 공급을 내가 해주면 되는 거다. 근데 예를 들면 시도 좋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게 너무 좋은데 시장에서 점점 수요가 줄어드니 어려운 거죠, 작가님들은. 우리 시인님들은 원래 그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꾸 쉽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작가들도 대중들이 원하는 쪽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어차피 이거는 명확한 타겟이 있잖아요. 명확한 시장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명확하게 풀어주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만 더 내가 포장만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전문가라는 걸 포장해주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충분히 이쪽으로 시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를 쓴다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그 현재 상태에서는 저한테는 취미가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떤 삶의 한 방편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방편이 아니고 네네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두 가지를 다 잡고 가야겠다. 그러나 이쪽 부분을 분리시켜서 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어차피 이쪽 지역에 어떤 뭐 책임을 조금 제가 자청해서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좀 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왜냐하면 뭐 글쓰기를 그 강의를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원튼 원치 않든 좀 이렇게 제자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생겼잖아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주시고 같이 상담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맞아,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명함을 너무 빨리 저기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명함 하나 공유할까요? 그러면은 네, 그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다 공유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 다 소통할 때 다 각자 전화는 다 공유하는 그 그런 플랫폼 만들 거니까 어쨌든 공유해 주시죠. 또 아까 전에 그 맞습니다. 우레게라는 단어가 되게 좀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우리 어차피 다 이렇게 투자한 시간과 관심이 달라서 그렇지 뭐 누가 낫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다 상대적인 그런 비교보다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아직 부족해가 아니라 이 내가 충분하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은 정말 충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랑 비교해서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미 나는 충분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관점이 되게 도움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충분하신데요. 뭐 아직이 아니라 이미 지부장님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금방 되실 거예요. 이미 다들 좋은 사람 다 모여있는데 아이디어가 모이면은 몇 달 안에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이미 충분하신데요. 뭐 파이팅! 자 우리 오른쪽에 계신 우리 동아구연맹입니다. 우리 부산의 아름다우신 써미 대표님 소개 한 말씀 해주시고 다들 오늘 처음 뵌 분들 계시니까 우리 또 임원분이시잖아요. 네, 인사 한 말 해주시고 소개 한 마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각 방에서 이렇게 다 뵀던 분들이고 오늘 공경민 작가님 보니까 아, 맥주로 책을 썼다고? 근데 이 자리에 있다고? 좀 신기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맥주라는 그 타이틀에 별로 매력을 못 느꼈는데 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매력을 느껴서 정말 그 자리에 있구나.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개척하시는 분이잖아요. 개척.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면은 그 개척의 길을 우리는 더 좋은 곳을 이렇게 획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정말 좋은 공감을 이렇게 획득을 했고요. 아 저도 이제 좋은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행을 못해서 자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공경인 작가님하고 우리 저하고 다른 점은 실행을 했다는 거 실행을 했다는 거. 너무 놀랐어요. 먼저 이렇게 두드려서 내가 해보겠다. 라는 그런 실행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작가 협회 이렇게 함께 가족이 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그래서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먼 길을 이제 같이 함께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 어떤 일을 하는지 저 소개 모르시는 분들 저 소개 그냥 부산에 살고 있고요. 그냥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냥 뭐 또 학교에서는 언어 지도랑 아동락 또 뭐 부모 교육을 지도하고 있고 그냥 나와서는 또 다른 거 뭐 동아고연도 하고 그림책도 하고 뭐 하는 게 다양해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동 권리 교육.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터넷 진흥원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그림책을 만들어서
노래까지 만들었고 예, 악보도 만들어 노래까지 만들어서 지금 계속 찾아가는 스마트 시인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생각하기를 아 다른 분야 쪽에 이거를 책으로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림책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이것으로 소개 마칠게요. 훌륭하시네. 네, 참고로 선배 대표님께서 우리 8월 15일 날 진행하는 제1회 전국 동아구연대회 심사위원으로 나오실 거고요. 동아구연 명인이시기 때문에 아, 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심사 기준 주셔야 돼요. 심사 기준. 심사 기준 미리 공지해야 되니까. 네. 다들 잘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도 뭐 네. 심사해야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이뻐 보이시네요. 교육을 오래 하신 거죠? 지금 우리 아, 교육을 지금 동안. 저요? 아, 네네. 그걸 좀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네. 내공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공이 나오셔서 아, 네. 맞아요. 아이들 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신 분 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우리 선배 대표님은 또 아이들을 되게 항상 좋아하시고 아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되게 젊게 사시는 항상 밝으시고 아, 네. 다음 우리 오늘 줌으로 얼굴 뵙는 저기 소은순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말, 소견말 오늘 강의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다들 처음 뵀는데 우리 또 이모니시잖아요. 같은 예, 일단 여러 귀한 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앞에 일찍 들어오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책 한 권 써놓고 작가 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 참 못마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 한 권 써놓고 작가 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뭐 특별히 뭘 전공한 것도 없고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네, 전도사 생활을 조금 했었고 뭐 그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가르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럴 어떤 재료를 갖고 있지 않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축적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그런 삶을 주로 산 것이 거의 평생인 것 같은데요. 제가 50대 후반에 제가 지금 60살인데 58세? 58세에 제가 하루아침에 개가 천선해서 하루아침에 책을 써서 출간을 하게 돼서 뭐 출간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책 써가지고 출간하고 그 책 한 권 쓰고 작가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산 건 아니었어요. 책 쓰신 분들이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라도 책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살아온 자기의 어떤 그 관록이 거기에 다 녹아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을 쓰면서 그 작가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하고 그 협력을 해서 작가로서 또 강연가로서 뭔가 발판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작가 모임 같은 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지역이 안양이니까 안양에서 이제 뭐 쉽게 우리 뭐 안양 작가 모임 뭐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권국민 작가님이 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권 작가님이 이제 주도해서 이거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 그럼 제가 안양 대표 안양 그 작가 임원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그걸 그렇게 등록을 하고 보니까
내가 안양 작가들을 위해서 뭘할수 있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 대표님 나한테 뭘 하라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없고 내가 이 안양 작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뭐 별로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런 협회니까 이 협회를 하는 이 우 대표님하고 이 협회에 제가 뭐 이 등록금은 헌금할 수 있어 뭐 이 정도로 이건 헌금이야 뭐 이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거 헌금할 수 있는 돈이야 헌금하고 싶은 돈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고요. 저는 권 작가님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책을 쓰고 나 지금 뭐 책 이렇게 쓰기를 컨셉트로 해서 그 책을 이제 뭐 작가들을 많이 이렇게 엄청나게 막 배출만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책 쓰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진로를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이제 권경민 작가님 만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 그런 거 너무 절감하고 너무 좋은 분 만나가지고 참 감사하고 그리고 우 대표님도 제가 사실 처음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접했더라고요. 제가 그 PDF 자료도 받아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 이 모임에서 많이 제가 배우고 배운 만큼 제가 실천을 하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눈썹 털끝만큼이라도 따라가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순 작가님도 우리 아까 그 양미자 작가님처럼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저를 믿고 이렇게 믿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또 우리 소 작가님은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하신데 이 숨겨진 내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숨겨진 내공이 있어서 이게 또 하라고 그러면 다 하세요. 오픈 채팅만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독도 모임 하세요. 하시고 사람 모으 잘하세요. 잘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본인이 이제 호스트가 돼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하고 호스트가 완전히 또 다르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소 작가님 기회가 되면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 있고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항상 여기저기 채팅방에서도 많은 곳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정말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저도 아침에 이렇게 우리 소 작가님 올리신 글 보면 제가 뭐 바빠서 일일이 답을 못할 때는 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하루가. 야, 우리 소 작가님 정말 긍정적으로 사신다. 정말 이 긍정의 에너지 하나 최고. 그 긍정의 본인의 긍정의 에너지 때문에 남들까지 기분 좋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처럼 뭐 이 책 한 권의 가치를 보면 낮게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뭐 그런 분들 말 들을 필요 없고요. 우리 지구상의 13억 인구 중에 정말 책낸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가치는 있기 때문에 간혹 뭐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런 걸 하는 건 전혀 귀담아 들을 그걸 무시하면 되고요. 정말 한 권이라는 게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말 들을 필요 없고요. 우리 지부장님 어쨌든 이제 되어졌으니까는 활동 시작하면은 각 지역에 능력 있는 분이 많다고 하면 사실 본을 따라 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일단 다들 본인들 아이디어에서 먼저 태워대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뭐 뭘 할까 말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본인 상태 운영하면서 서로 이제 가다듬어 가면 되니까 네, 일단 코로나 타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일단 뭐 다른 팀별로 한두 팀 모임을 하다 보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이디어도 없고 그것도 한번 접목해볼 가는 거지 지금 100% 제가 이래라 저래라 다 정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다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편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네, 서로 집단들 회의할 때 아이디어 내고 하면은 금방 만들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미 대표님 어디 가셨죠?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포천 지부장님이신데 사라지셨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선배님들 많으니까 인사 소개해 주시고 오늘 강의 때문에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포천에 살고 있고요. 저는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거의 끝날 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잘 몰라서 제가 뭐 소감을 말하고 자시고 할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강사협회가 아니죠? 작가협회죠. 죄송합니다. 작가협회 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뭐 일단은 배우는 자세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경화 대표님을 믿고 좀 따라가는 그런 초짜배기이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어쨌든 많은 것들을 하고 계셔서, 일단은 고개 숙여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로. 우리 은미 대표님께서는 그림책 전문가시고요. 어쨌든 저희 작가협회에서 그림책 파트 담당하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그림책 출판이나 그림책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많이 하실 거라서 저희 방장님, 부방장님 되게 이제 겪으시기도 되게 발랄하고 생기 발랄해서 정말 네, 저 분위기 부반장이에요. 잘 메이커가 부탁드립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되실 거고요. 이제 그 네. 카톡 그림 분이 다 우리 부방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 네, 질문적인 부분을 맞아요. 많이 도와드실 거라서 제가 예, 보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없는 그런 감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방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우리 보면은 다른 방들 되게 많잖아요. 다들 책 쓰기 특강 가끔 하는데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끝나면 드립이 대표님 혹시 되는데 한 분이 안 오신 분 계시잖아요. 아까 안 오신 분이요? 어떤 우리 분? 네. 안 오신 분이요? 아니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 김정은 중에서 선생님 김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화면 켜질 수 있나요? 저는 가신 줄 알고. 김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왜 화면 몰래 끄셔서 한 말씀해 숨어서 주시. 듣고 숨어서 봤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임원은 그러면 안 돼. 일반 회원도 아니. 한 말씀해 주시죠. 얼굴 보여주시고. 아니, 오늘도 제가 트레킹을 갔다 왔어요. 오늘도. 갔다가 막 샤워하고 나와서 네. 제가 가리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랑 소개 한번 해주셔야죠. 네네. 저는 그 직업 소개를 합니다.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그 타이틀처럼 다시 태어나도 아이들과 다시 하고픈 30년 교육 전문인입니다. 했듯이 저도 저기 권 아까 그 작가님이 영어 학원을 3년 정도 하셨다고 그랬죠? 예. 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했는데 한 3개 그래요? 했습니다. 누가 3년 다른 측에서 봤나 보다, 그럼. 제가 3개를 했어요. 아, 영어학원을 지금, 3개를 하면서. 맞아요. 3개 하셨다고 그랬구나. 저는 네. 사실 그 유치원하고 초중고 대상으로, 유치원 한 15년, 초중고 대상 학원 또한 15년에서 한 30여 년 했어요, 사실. 강남 쪽에서 하다가, 몰라요. 제가 욕심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건지 처음부터 저는 뭐 사실 돈을 벌겠다 생각해서 한건 아니에요. 그냥 부업으로 애들 좋아서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건 사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가 됐다. 수입이 솔직히 좀 됐어요. 제가 정리할 때도 네, 다른 사람은 기업체 임원들만큼 됐거든요. 근데 그냥 정리하자. 제가 이제 숙제도 다 끝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트레킹 여행이에요, 사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제가 정리한 지가 18년도에 정리하자마자 누가 이런 이제 이런 단체에서 저보고 일을 좀 맡아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항상 뭐 강사들 관리하고 뭐 학부형들 관리하던 일이라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해줬어요. 그 단체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예. 큰 단톡방이 세 개가 생겼으니까 제가 할 때는 이제 처음에 제가 할 때는 호스트였죠. 그러니까 하나였고 그러다 세개 하고 작은 단톡방까지 해서 한열몇 개를 제가 관리를 사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일 때문에 그만뒀는데 그래갖고 이제 지금 한 2년 하다가 지금 정리를 한다 해서 지금 강사들을 제가 좀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요즘 생각 드는 거가 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관리를 해봤고 강사들을
초중고 대상의 강사들도 쭉 관리를 해봤는데 지금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강사분들이에요. 성인들 근데 참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우리 우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추진력도 좋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정말 비상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강사분들을 한번 집결을 시켜볼까? 솔직히 그런 지금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서 뭐 평생교육원까지는 아니라도 뭐뭐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사실 조금 있는데 이 책 쓰는 거는 제가 이제 우 작가님 때문에 이번에 이제 거기다 책을 같이 협업으로 같이 공조를 해서 쉽게 썼어요. 사실 또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싶은 거는 이제 트레킹 여행 쪽으로 저도 이제 작은 언론사에 칼럼을 좀 썼어요. 사실 칼럼 좀 쓰고 그래서 또 이제 책 제가 나름대로 좀 끄적여 놓은 것도 한 60~70개 정도 되고 여행 일기라든가 트레킹 이런 거 다녀온 거. 그래서 최근 제가 한 1~2년 후에 모아서 한번 쓸 거예요. 네, 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3년 정도 이제 일을 놓고 여행 다니고 트레킹만 다니다 보니까 또 제가 강의 듣는 거 좋아해서 강의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일을 다시 벌려야 되나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좋은 강의들만 듣고 좋은 그냥 트레킹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유유자적 힐링하면서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로 남자분들이 스케일이 크세요. 예. 그래서 우리 권 작가님도 정말 스케일 크시고 언론사까지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음인이라서 제가 이제 체질 공부를 좀 했는데 소음인들을 이렇게 방대하지를 못해요. 외길이에요. 예. 한쪽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30년을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유익한 강의였고 그리고 우리 이제 우 작가님하고 인연도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기 강사분들 중에서 이 교육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공감 가는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의 그 노하우와 재능을 그냥 이렇게 초에 묻혀두시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오셔서 조금 그 재능을 좀 나눔해 주시면 어떨까 바람입니다. 나이 듣고 그래서 제가 좀 뒤로 약간 물러나고요. 제가 사실 그 대학원에서도 총학생회 총동문회 전체 선임을 제가 사실 맡아서 한 10여년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정리하면서 트레킹 여행 쪽으로 하고 이제 또 학원 하는 것도 정리하면서 트레킹 여행 쪽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하시는 단체를 알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분이 해주기를 바라죠. 근데 제가 너무 매여 있는 것 같더라고. 막 이렇게 여기 아까 누가 어디 부산에 계신 분인가 누가 그러던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단체가 활성화되게끔 노력하시면 돼요. 네. 항상 단톡을 수시로 보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럼 그 단체는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네. 우 대표님, 우리 우 작가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훌륭하신 분들을 끌어모았을까? 이 에너지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에너지일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다 그냥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우연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우리가 바라는 바, 생각하는 바, 이끌리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건데 같은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분들 어떻게 참 모으셨는지. 네, 뭐 이제 오늘 같이 제가 이 우리 작가님 말씀 드리면서 진짜 경이롭습니다.
우리 약가님 옆에는 제가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실 저도 주시하고 있는데 좋은 분들 또 활기찬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비상하리라 봅니다. 네, 우리 뭐 정은작 대표님께서는 이제 눈이 보는도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경제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금적으로 항상 박수 받으시고 예, 매우 든든합니다. 예, 항상 강조하시듯이 나는 여유가 있다, 많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수. 예, 뭐 우리 바지로 수는 항상 우리 정은 대표님께서 다 사실 겁니다. 예, 눈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정말 아까 말하다가 느꼈는데 아무튼 우리 다른 카톡방도 채색을 쓰기 많이 특강도 하는데 다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거 네. 붙여버리는데 저희는 어쨌든 1년에 책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책 얘기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매우 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씩 그때 정보랑 사람들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은 정말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막 마음이 설레어서 정말 저도 정말 내가 참 잘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참 잘 만들었구나. 아,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아주 잘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승승장구해서 크게 비상하리라 봅니다. 네, 이런 뭐 정보나 인적 인프라나 이런 자원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면은 정말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이게 모이면 정말 폭발력이 드나서 정말 미래가 매우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이고 정말 다른 데랑은 다르게 오로지 우리는 책을 주로 대화하고 나누고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는 오늘 예감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마음들이 설레지 않으세요? 네, 저 혼자만 설레는 걸로. 혼자만 설레는 걸로. 뜨겁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이 서서히 이제 퍼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권해서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분명히 사람들 늘 거고요. 가치는 알아보기 때문에 말씀처럼 어쨌든 언론을 접촉하면서 계속 지자체 만나고 하면은 금방 뭐 입소문 나고 하면은 예, 엄청 커질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는 흔들리지 않게끔 넷을 다져가면은 정말 재미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만큼 벌써 왔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을 다 먹어야죠. 그래서 한국 작가협회잖아요. 예, 굉장히 우리 고객들은 많기 때문에 하나씩 가면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 권 작가님 오늘 어떠신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권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괜찮으면 제가 네네 말씀하세요. 링크 하나 홍보 잠깐 하나만 해도 될까요? 하셔야죠. 홍보는 필수로 하셔야죠.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홍보 겸 다 정보니까 이런 거 제가 지금 그 채팅방에 지금 그 블로그 제 블로그 링크 하나 올렸고요. 네. 제가 지금 지난번에 그 공저 프로젝트로 이제 강연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책을 쓰시고 강연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는 책 쓰기예요. 다른 뭐 순수 문학 이런 거 아니고 브랜딩 목적의 책 쓰기를 공저로 하셔서 강연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저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가 너무 빨리 이게 마감이 돼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한 팀을 더 구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뭐 설명에 와서 들어보셔도 괜찮으시고 뭐 또 상담하셔도 괜찮으시고 제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 첫 번째로 그 리본을 끊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 자유는 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다 이게 글쓰기 관련 광고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같은 거 다 중복돼도 올려도 되고, 어차피 그에 대한 판단을 각자의 몫이 때문에 각자가 판단을 몫이고, 어떻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쓰기나 책쓰기 관련 뭐 홍보나 이런 광고들은, 예, 편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게 광고이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예, 톡방에도 올려주시면 되고, 아무튼 계속 이런 활동들 통해서 계속 회원들이 많이 늘면은 어쨌든 기성 작가님들은 조금 예비 작가님들이 글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을 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같이 서로 배우고 하면서 서로 나누고 하면은 금방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오늘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이 영상은 유튜브로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8월 15일 날 이제 동아구의원대회가 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또 참가해 주시고 또 많이 좀 알려주시면은 또 정말 재미있게 한번 행사를 만들어서 협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10월 계속 특강 만들고 행사하면서 또 도서관 MOU 진행할 거면서 또 아까 말씀처럼 언론사 접촉해서 다 기사 뿌리고 갈 거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 블로그 후기 사진 찍을 사진 깜빡했네. 사진 안 찍을까요? 제 블로그 후기 쓰고 사진 안 찍었네. 깜빡할 뻔했습니다. 네, 다들 스마일 하겠습니다. 스마일 구이 할까요? 구이 구이 하나, 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저도 항상 강의 끝나면 블로그 후기를 실시간으로 다 쓰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 써서 또 올리려고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출발이 좋고요. 네, 분명히 잘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편안하게 쉬시고 다음에 톡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까지 네, 우리와 기대합니다. 같은 다음에 박수가 늘 함께하길 뵙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네. 네, 우리 그때 박대표님 그 술잔 안주는 언제나 네 편이었죠? 꼰대서 언제나 네 편. 술 먹을 때 언제나 네 편. 맞아, 맞아. 아무래도 술안 먹어. 언니. 언니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나 네 편, 언니라는.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하면은 네. 언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해주세요. 언니라는 건데, 저도. 해주세요. 한번 우리 모두는 언제나 네 편이 될수 있는. 언! 하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할게. 언제나, 뭐, 네 편, 언니, 뭐, 이거. 근데 제가 이거 다 까먹었어요. 제가 이거. 맞아요. 언제나 네 편. 제가 건배사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 분 귀여우셔. 잘하시다 그러고 나중에 한 번에는 너무 귀여우세요.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니 웃으세요. 언제나 네편 그땐 너무 잘했는데 막걸리가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네편 그거 다시 또 배워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 왜 언하면 우리가 언제나 입견하면 되잖아요. 언 그런 해주시면. 건가? 네. 맞아. 언 언제나 언제나 네 이편 이편이야. 언제나 네 편이야. 우리 한번 아, 잠깐만 짜잔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우리 거기 죄송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시 한번 모여야겠, 족발집에 한번 모여야겠습니다. 다시 아, 한번.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그때 제대로. 네, 다시 한번 코로나 끝나면 모여서 한번 해야겠는데요. 다시 한번 네. 또. 언제나 네편 항상 네 편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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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타로 수사학은 언제 해요?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9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네, 톡방에 다 네. 링크 올려드릴게요. 모르겠어요. 9시인가요? 네. 아, 저는 몇 다른 시에 교육이 시간을?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응원합니다. 선배님 뭐라고? 9시. 저녁 저는 9시. 다른 교육이 그날 8월 9시. 2일 날 월요일이죠? 네. 네, 다음 아니, 월요일 9시. 매주 월요일은 제가 뉴스특강. 다른 수업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유튜브 같아요. 녹화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나 보시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월요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작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네.